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호떡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 영상은 이미 호떡 영상이 두 편이나 있긴 한데 오늘은 또 직접 이스트를 가지고 발효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빵 전용 뚝배기입니다. 열이 잘 식지 않기 때문에 이스트 같은 거 발효시키기 참 좋아서 그리고 예전에 하나 제가 얻었는 건데요. 아주 요긴하게 잘 씁니다. 불을 조금 약하게 해서요. 잠시만 데워주겠습니다. 너무 오래 데우시면 안 되고요. 살짝 따뜻할 정도로만 데우겠습니다. 따뜻하게 이제 데워왔다 싶으면요. 이제 불을 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불을 껐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 종이컵 한 컵 넣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가락을 넣어도 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물입니다. 드라이 이스트인데요. 이거 뭐 호떡 만들기 믹스 사면 옆에 달려있던 작은 봉지 있죠. 그 이스트 발효가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한 스푼을 넣습니다. 계란 한 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소금 약간만 넣고요. 설탕 한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좀 더 부드러운 호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가도 베이킹 파우더를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시면 좀 더 발효 시간도 짧아지고요. 좀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중력분입니다. 밀가루 두 종이컵 준비하고요. 두 종이컵이고요. 건 찹쌀가루, 이거 마트에 파는 찹쌀가루인데요. 마른 찹쌀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2, 찹쌀가루 1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수저 뒷부분으로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베이킹 소다도 괜찮고요. 반죽이 쪽 되거든요. 미지근한 물을 조금 더 넣어주면 됩니다. 세 스푼 정도만 더 넣겠습니다. 이 반죽이에요. 반죽이 조금 묽으면은 이렇게 호떡이 좀 더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죽을 조금 질척하게 하기 위해서요.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호떡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빡빡하면 굳고 나면 좀 호떡이 바삭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수제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 정도? 네. 이렇게 하면 오늘 총 들어가는 물은요, 한 240ml 정도의 계란 한 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바로 되는 동안에요, 잼 믹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란 설탕을 한 3스푼만 해도 이제 쓰고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땅콩 한 스푼 이렇게 다진 거고요. 계피 가루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요거는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전분입니다. 옥수수 전분이나 감자 전분을 약간만 이렇게 나중에 설탕잼이 조금 걸쭉해질까 싶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호떡 믹스 사서 이렇게 먹고 나면 이게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남은 거 이제 모아놨다가 이런 거 이제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놔뒀다가 뭐 빵 만들 때나 이런 것도 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드라이 이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했고요. 제빵 재료 파는 곳에는 다 하는데요. 이게 125g짜리 제일 작은 겁니다. 이게 2,400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 하나 사서 쓰시고 통에 담아 냉동실 넣어두시면 이게 몇 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막걸리로 하실 경우에는 물과 막걸리 반반 하시고요. 이스트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한 스푼만 넣으면 돼요. 이게 발효도 굉장히 잘 되고 빵이 거의 실패가 없더라고요. 실온에도 잘 발효가 되고요. 근데 막걸리보다는 이게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막걸리는 한번 쓰고 나면 남는 게 어중간한데 이거는 쓰고 냉동 보관하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40분 됐는데 벌써 이만큼 부풀었습니다. 이게 반죽이 무르면은 좀 발효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죽이 조금 물러서 이제 발효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시간쯤 됐어. 거의 다 이제 부풀 것 같아. 호떡을 만드실 때는 준비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닐장갑 이게 좋아요. 고무줄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단단하고요. 자, 식용유를 발라서, 자, 이렇게 만지면 꺼지거든요. 꺼져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구우면은 다시 올라오니까 이건 옆에다 놔두고요. 프라이팬을 준비해서, 프라이팬을 조금 큰 거 준비하시면 3개를 구울 수 있습니다. 불은 조금 약불로 해서 좀 프라이팬을 좀 달궈주겠습니다. 자, 반죽을 여기다 두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만지실 때는 기름을 좀 많이 부으셔야 됩니다. 바닥에도 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호떡 누르기에도 기름을 이렇게 발라둡니다. 미리 손에도 기름을 넉넉히. 기름이 부족하면 나중에 밀가루가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자 이만큼 한 개 분량 정도 뗍니다. 이렇게 설탕을 넣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꼭꼭꼭 눌러주고요. 불을 약하게 한다면은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설탕은 뭐 조금씩만 넣으셔도 되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다니까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구멍이 없어야지 깨끗하게 잘 붙여집니다. 자, 그리고는 요 스푼. 약불로 구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면 조금 더 커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죽한 거는 호떡이 한 6개, 한 7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 색깔이 이렇게 노릇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주겠습니다. 노릇하게 익어서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설탕이 아주 맛있게 녹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고소한 땅콩이 들어가서 너무 맛있고요. 반죽도 부드럽고 찹쌀이 들어가서 아주 찰기도 있고 맛있습니다.